박선희님은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박선희입니다. 아니, 내가 저작권도 안 내고 이 노래를 내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저작권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줘도 돼요? 네.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나도 노래 잘하는데 말이야, 꺾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이제 가수님이 강문을 살려내었어. 감사합니다. 이게 주제가 되었거든요. 주제가가. 네, 고맙습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올립시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애국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립시다. 음악 가수님,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네,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됐을 때. 네. 제가 그때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천불이 나서. 제가 수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통곡하고 있을 때. 자, 내 인생이라는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KTX 타고 가면서 제 남편하고 그때 가장 이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주고가고 주고받고 하다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어. 그래서 그 내 인생이라는 노래 한 곡에 가사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하하.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이야. 그래서 이 곡을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네. 광화문 주제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강훈 목사님 정말 정말 아주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애국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수님의 사명이 커요.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17개 광역도시를 다니면서 네. 이 콘서트를 계속하면 해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님의 노래를 광화문으로 영상으로 편집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상 편집도 참 잘했어. 내가 이게 대한민국이 지나온 건국사를 이걸 완전히 영상으로 만드는데 보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쌍저절 물리고 또 애들한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없어서 엄마 수업료 좀 달라 하니까 돈이 묶어 죽을래도 돈이 없다 이러면 가시나야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네. 미녀야 미녀. 네. 본능에서부터 나온 미녀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세계 최고의 노래가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나훈아의 태수형은 저리 네, 가라요.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뭐 돌아와요 부산아 이제 개떡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못 나와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이 네. 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 강문 영상으로 네. 편집한 이게 노래가 있는데 네네. 노래는 똑같아. 네네. 다시 한번 두 번을 더 불러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조나단 목사님 만든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이제 대한민국은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음악을 주세니 가수님. 내 18번 노래가 하나 있거든. 네네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할 줄 알아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갑시다. 그래. 감사합니다. 15야 밝은 중근 날 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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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실
싶으니 마음. 이야, 진짜 노래 잘한다. 고맙습니다. 나도 노래라 그러면 2등하기. 내 노래 잘하거든. 목사님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 나훈아 같은 사람 우습게 보여. 근데 보니까 이미자 다음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야, 야고르면 나훈아 선생님 태수형 부르러 여기 오십시오. 이야, 진짜 잘한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가창력이 대단해 대단해. 하여튼 목소리 보존 잘하시고 네. 17개 광역도시를 돌면서 네. 계속 리사이트를 계속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 내가 세종문화회관 빌려가지고 고맙습니다. 표 하나에 15만 원씩 받아가지고 네. 돈 걷어서 내가 다 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만세! 네, 만세!